ASMR 채널 망량성 같은 걸 얘기해보자면 순전히 좀 제 취향이 가득할 것 같아요. 힘이 가득하고 약간 만들면서 내가 아이고 딩글이 오겠다 싶은 것들만 만드는데, 아무래도 저는 ASMR 보는 취향이 시각적 딩글이 없으면 굉장히 심심하고 지루하고 오디오가 오래 비고 그런 거를 좀 안 좋아해요. 조금만 지루한 바로 넘기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재밌게 제 채널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루한 걸 싫어해서 ASMR도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. 저는 캔디잼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쉴 틈 없이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재밌고, 그런 이유로 외국인 ASMR은 잘 안 들어요. 웬만하면 안 들어요. 그래서
저는 지루하지 않은 재밌는 졸리지만 재밌는 졸리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좀 산만하고 집중력도 없고 좀 그래서 영상들도 다 산만하고 좀 그래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성격 이상 막 잔잔하고 막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졸리게 하는 시원해지면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더워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돼서 좀 시원해지면 더 긴 영상도 도전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거북목이 엄청 심해 수단은 여기까지고요.